원주의 명물인 농산물 직거래장터 새벽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시장 농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희망차게 문을 연 원주 새벽시장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총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한기호 당선인. 철원에서 자란 그는 40년 동안 군인 인생을 살아온 삼선 의원인데요. 한기호 당선인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봄이 찾아오는 이맘때 자동차도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자동차 점검 방법부터 말끔한 세차와 소독법까지 봄을 맞이하는 운전자의 올바른 자세, 봄철 자동차 관리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27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수입니다. 그동안 한 사람당 두 장씩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가 네. 오늘부터 1인당 세 장씩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희망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월화수목금 5부제로 구입하는 방식 그대로인데요. 한 장이 늘어서 1인당 구매 매수가 석 장입니다. 네. 이 1인 석 장 구매 방식은 오늘부터 시행이 돼서 5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건데요. 이후에도 마스크 수급에 큰 차질이 없으면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합니다. 네, 좋은 네. 소식이네요. 그리고 다가오는 4월 30일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 5월 5일에도 네. 주말과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떡소리 나는 떡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은 잔인했던 봄이요. 이제는 제 모습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도 이제는 마음 편하게 좀 구매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따뜻한 봄처럼 벚꽃놀이도 조금만 기다리면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요. 이 상큼한 봄만큼이나 따뜻한 소식들 준비 가득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기대해볼게요.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일단은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곳. 어허. 장소에 대한 문제예요. 장소요? 아세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뭐 시장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요. 맞습니까? 맞아요. 시장 정답. 그러면은 20고개처럼 예. 2단계 갑니다. 2단계는 2단계. 시장은 맞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시장인지 맞춰주세요. 번개처럼 짠하고 나타나는 시장은? 번개처럼 짠하고 나타나는 나타난다고? 시장.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시죠. 자, 어떤 시장이냐면요. 바로 원주의 새벽시장입니다. 자, 원주의 새벽시장이요. 드디어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갔더니 우리 상인분들의 활기찬 모습도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봄나물의 싱싱함, 이 싱그러움도 가득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주의 새벽시장이 개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오픈할게요. 해민도 뜸은 새벽 어스름 속에서 널찍한 주차장으로 줄줄이 들어오는 차량들. 이제 오프닝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두세 시간 전에 이곳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도무지 제 얼굴이 안 나온다고 이제서야 오프닝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원주의 명물, 원주에서 가장 활기찬 곳 새벽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새벽시장이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 오니까는요 지금 텐션들이요 거의 오후 2시 텐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새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텐션 받아서 원주의 새벽시장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새벽이었군요. 맞아요, 예. 맞아요. 얼굴이 좀 부어 있잖아요. 제가 농산물 새벽시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원주 새벽시장 개장 첫날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원주천 둔치에 나타나셨는데요.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신 거예요? 다리 잡으려고. 지금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잖아요. 예, 예. 한 어느 정도 돼야지 여기 자리가 꽉 차요? 한 6시 좀 넘어요. 새벽시장의 진풍경, 주차장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 명당 자리 찾아 자리 펴고 세팅하느라 아주아주 바쁘시네요. 아유, 어머니!
아우 저 눈곱 안 꼈어요? 네? 안 꼈어요. 아 지금 잠도 제대로 안 깨는 무명을 이제 어디 나오신 거예요? 오늘 새벽 시장 개장하는 날 나왔어요. 아, 새벽 시장 드디어 개장을 했네요. 예. 아니 진짜 상인분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우리 소비자분들도 예. 엄청나게 기다린다고 했는데 예. 드디어 했습니까? 네. 아유 이날만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개장했다고 하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네. 힘들어갖고 네. 저희 이거 장사 개장 못할까봐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개장도 하고 이래서 또 이제 한 해 또 있다가 새로 다 만나니까 좋아요. 아, 아 사실 맞네. 여기 상인분들께서 이제 새벽 시장할 때마다 여기 계셨던 분들이 다음 날에 또 만나고 내년에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이미 친해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거의 같이 생활은 안 해도 네. 요 새벽에 만나고 헤어져도 가족 같아요. 저희는 다. 야. 여기 한 군데에서 다 모이는 네. 사람들은 네. 매일 인사하고 지내기 때문에 네.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생산자가 직접 재배한 각종 채소와 과일, 그리고 손수 만든 음식들이 짜잔! 지역의 내놓으라는 대표 농산물들과 손맛은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럼 두 분은 뭐가 좋습니까? 몸이 좋고요. 네, 몸이 좋고. 여자분들한테는 쌀보다 콩이 좋아요. 아우. 그리고 무더 가서 뭐해 먹으면 좋아요? 생두부 먹고 에? 나머지는 찌개에 넣어서 에? 바글바글 찢어서 드시면 에? 최고예요. 매일마다 새벽시장의 인기 효자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요 시골 손두부인데요. 밥벌이기 무섭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두부 사러 오신 거예요? 예, 내 첫 손님인데 뺏겼어요. 야, 아니 우리 손님분들도 그래. 경쟁이 치열하시네. 네. 원래 우리 아버님이 처음으로 줄 서 있었다가 네. 지금 저희 카메라 때문에 살짝 뒤로 빠지셨구나. 그러니까요. 억울해 죽겠네. 개장 첫 손님의 그 점을 딱 찍으셨어야 되는데. 네, 아버님, 네, 부자 되세요. 오늘 개장 첫날 이렇게 일찍 나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새벽 시장 보러 나왔어요. 아니, 그 뭐 단골이신가 봐요, 새벽 시장. 예, 예, 단골이에요. 새벽 시장을 단골로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아, 일단은 공기, 아침에 돌아다니, 새벽에 돌아다니면 공기가 좋고, 네. 또 사람들 만나고, 물건도 네. 사고, 예, 물건도 싸니까. 이거 나옵니다. 이야 너무 좋으시다 우리 아버님. 네. 자 그러면 이제 두부 사셨으니까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아침 메뉴는 어떤 걸로 좀 드실 예정이세요? 네, 두부찌개 해가지고. 아우 너무 좋으시다 우리 아버님. 진짜 오늘 아침에 정말 그 어떤 아침보다 상쾌하게 시작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예. 상쾌한 새벽 봄바람으로 맞이하는 원주시 둔치 그리고 새벽 시장. 새벽 시장 어떤 시장인지 자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새벽 시장이 지금 올해로서 벌써 한 26년이라는 세월이 동안 지금 매년 4월 중순부터 열려가지고 12월 10일까지 열리고 있고요. 1994년부터 시작된 새벽 시장. 회원 농민들이 매 4월부터 12월 매일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타 지역의 벤치마킹은 물론 지난해는 34만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새벽시장은 직거래 장터입니다. 야채들이고 모든 거는 이게 무공해 유지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신선하고 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이다 보니 상당히 맛있어요. 정성 들여 농산물을 키워내는 만큼 요 온 장터에 퍼뜨리는 향긋한 향과 식욕 자극하는 쌉싸래한 맛의 봄나물들 좀 보세요. 야, 어머니 두릅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2만 원씩. 2만 원씩? 우리 어머니 직접 따오신 거예요? 그럼요. 직접 따왔지. 아니 사실 이 새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제철 나물들, 제철 농수산물 같은 걸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좋은 거 같은데. 그렇죠. 두루 팔 때 어머니 네. 잘 팔 수 있는 비결 제가 알려드릴까? 예. 네. 이 노래를 부르면 돼 어머니. 아, 또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두룹두룹두룹. 저 아이돌 노래 아세요? 상어 아닙니까? 상어 나오는 아니, 아니. 거. 그 노래도 괜찮겠다. 그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 노래도 괜찮겠다. 그 생각 못했어요. 많이 있죠.
저도 걱정이지만 네. 아, 너무 그동안에 진짜 네. 힘들었고 네. 아, 이 농사를 짓기는 짓는데 이걸 네. 어떻게 진짜 정말 고생 많았을 나갈 수 있을래나 없을래나 그것도 네. 걱정이고 봄 때부터 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는데 네. 아 이걸 해가지고 진짜 키우도 저기 저 소비를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네. 걱정이 되고 힘들었어요. 아. 걱정이 많았어. 그렇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어머니 네. 방금 제가 알려드린 노래랑 함께 알았어요. 네. 뚜룩뚜룩뚜룩 이렇게 이 약간 노래 또 2절이 있어 어머니. 또 어떻게? 2절 어떻게 하냐면 뚜룩뚜룩뚜룩뚜룩뚜룩 잘 따라하시네요. 아이유만 좋아요 제가. 완전 매진이 어머니. 이제 걱정 싹 날려버리세요. 다행이지. 잘못하면 처음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진실된 농민들의 땀으로 이룬 우리네 효자장터. 걱정과 우려가 많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잊지 않고 찾아온 오랜 농민과 반가운 손님들. 새벽 시에 딱 개장하시니까 네. 어떠세요? 아,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네. 아, 기분 좋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어렵게 개장한 만큼 더욱이 코로나 예방수칙을 따르고 주의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새벽시장이 개장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왔더니요, 제가 진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마스크와 장갑, 그 다음에 소독제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인분들께서 거리 두기를 실천을 하고 계세요. 코로나는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방역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안심하고 네,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원주 농사물 소통에 대한 시도 덕분에 네, 많은 손님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의 찬밭과 인정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새벽 시장 활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쯤에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이 새벽 시장에 정말 많은 우리 손님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벌어 가세요, 어머니? 깜짝 놀랐어. 50만 원 정도? 많이 할 때는 그 정도 하고 조금 할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깐만요. 감독님 마이크 가져가시고. 잘 드시려고. 그렇죠? 이거 진심이었어,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앞으로 새벽시장 하시면서 이제 12월까지 쭉 하실 거잖아요. 네. 좀 바람은 어떤 바람 가지고 계세요, 어머니?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요. 장사도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불고. 열심히 하루를 사는 사람들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훈훈한 정이 넘치는 곳. 바로 원주 새벽시장입니다. 오늘이요, 이 누구보다도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우리 상인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야, 제가 이분들을 보고 있으니까는요, 정말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시작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피디님, 이제 시작도 끝났는데, 우리 뜨끈한 국물 한번 먹으러 가요. 또 출근해야 하잖아요? 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도 활기찬 시장이 열리는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새벽 5시부터 9시까지니까 4시간인데 네. 생산자들, 소비자들 모두 활기 넘치는 그런 모습 보니까 그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양도 많죠. 또 물건 종류도 많죠. 싱싱하죠. 알뜰한 주부들,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분한테 네. 이보다 더 좋은 시장이 있을까? 맞아, 맞아. 그런 맞아, 생각 듭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 네. 정도 있었고 덤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장 첫날에는요. 제가 네. 이제 판매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또 알려드렸잖아요. 아. 1절, 2절 알려드렸는데 3절도 있었어. 아까 전에 뭐예요? 3절이 뭔데요?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역시 잘 맞죠? 3절까지 하시면요. 두루 완전 완판 되실 거예요. 어머니. 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침체된 경기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새벽시장이 다시 한번 개장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 좀 찾아가셔가지고요.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소식 잘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춘천에서 온 소식인데요. 지난 시간이었죠. 춘천 갑선거구의 허영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네네. 춘천 풍물시장에서 막국수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서 맞아요. 아 정말 소탈하고 인간적이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사실 이제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의 동창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고 굉장히 그렇죠. 소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당선인
상인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접경 지역에서 군 생활 기간만 합치면 30년이 넘는 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한기호 당선인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립니다. 제21대 국회 입성을 한 달여 앞둔 어느 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선거구에 한기호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와가지고 캠핑 느낌으로 닭갈비를 즐길 수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왠지 이제 군인이시니까 수경이라고 하나요? 군인들의 캠핑 그런 것도 즐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좀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로 오시죠. 예. 네, 여기 군인이 아닌 군공이 저희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네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한기호 당선인. 접경 지역으로서 가장 적임자가 저를 선택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8년 후, 이번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의 후보로 그는 다시 한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꾸 개편되는 선거구로 예측이 힘든 민심. 지난 4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접경 지역 곳곳을 동분서주했고 갑작스레 포함된 춘천 북부 지역의 마음을 얻고자 김진태 후보와 함께 합동 유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강남처럼 변할 곳입니다. 초반 여론조사에선 늘 열세에 있던 한기호 당선인. 하지만 출구조사부터는 줄곧 상대 후보를 앞서더니 마침내 52%의 득표율로 여론조사를 뒤집고 세 번째 국회 입성에 성공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2년 당시에 당선됐을 때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돼서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 되셨을 때 화면을 쭉 보고 왔습니다. 예. 시종일관 항상 표정이 계속 밝으셨던 것 같아요. 2012년도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나 네. 또 여론조사한 결과나 또 본인이 판단한 걸 가지고 왔을 때 거의 본인들이 당락을 80% 90%는 안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나는 이번엔 체감을 했다라고 자신을 하시는 건가요? 된다고 봤습니다. 예. 역시 이게 약간 그 군 출신이셔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치세요. 벌써 군복 벗은 지 10년 됐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아직 그런 기운,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예. 저희 오늘 한기호 당선이 이제 모시고 사실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셨고요. 출신이 경남 밀양으로 나오세요? 예, 52년생이니까 전쟁 중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6.25 전쟁 때 피난을 나가셔서 네. 밀양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피는 분명하게 강원도 철원 사람이고. 그러니까 잠깐 피난을 갔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태어나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도 진학을 하신 다음에 대학을 이제 어디 갈까 생각을 하시다가 육군사관학교를 택하시게 되는데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도 고민했죠. 왜냐하면 우리 고향에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김화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실 집안이 이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네.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네. 옷 주고 먹여주고 다 하고 또 졸업하면 소위를 달아준다고 해서 복사를 선택했죠. 여론조사에서는 정만호 후보한테 사실 좀 밀렸었어요. 5% 이상 네. 지졌죠. 졌는데. 마음이 어떠셨어요?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 났을 때 제가 보면서 오차 범위가 8%였습니다. 거의 신뢰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여론조사 기관이 네. 실토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한 것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계속 이제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죠. 먹고 해야죠. 저는 닭갈비를 굽지 않은데 이게 예쁘게 구워져 있네요. 곰취에 싸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곰취 드실 줄 아세요? 그래서 곰취는 향이 어디 있냐면 이 줄기에 있어요. 지금 줄기 뗐는데요. 그래서 줄기를 안 떼고 먹습니다. 안 되는 건가? 맛이 어떠신가요? 훨씬 향해졌어요. 양구 곰취축제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웬걸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취소가 네. 돼버린 거예요. 양국뿐이 아니고 네. 화천 인제 이곳에서도 곰치가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많이 날 때 이때는 이제 팔로가 좀 부족하죠. 거꾸로 이제 팔질 못하는 게 나오죠.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짠! 20대 총선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솔직히 당에 섭섭했다. 오, 엑! 오! 오, 아, 솔직하시네요. 왜냐하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여기다 홍천이 하나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주축이고 홍천 하나인데 네. 홍천 사람을 공천을 주니까 섭섭했죠. 아, 당연히. 그래서 섭섭했다. 자, 다음 질문 갑니다. 짠! 다음 선거 때는 나이가 70대. 그래도 4선 자신 있다. 오! 에. 당연하죠. 오!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네, 준비를 하셨군요. 벌써 이제 여러 사람한테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5를 들었지만 네. 이 5냐 X냐는 우리 지역의 유권자가 듣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너 그만해, 그럼 그만하고 야, 한 번 더 해, 더 하는 거지 제 임의로 그 결정하진 않아요. 짠! 강원도청 춘천 강북 이전 주장 지금도 변함없다! 오, 그렇죠, 엑! 당연히. 근데 이제 지난번 김진태 의원하고도 얘기할 때 그랬어요. 네. 김진태 의원은 지난번 미군 헬기장 이전한 그 지역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보다는 우리 춘천이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북이 적지라고 봅니다. 김진태 현 의원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김진태 의원은 아니었죠. 강남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네. 같은 당이라도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게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죠. 네. 또 허영 의원이 허영 당선인이 주장하는 게 옳다고 할 수는 없고 제 의견이 오를 수도 있죠.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대답이 됐을까요? 잘 됐지, 대답이요. 아, 저희가 사실은 당황시키려고 준비한 질문들이거든요. 아, 뭘 당황해요? 이게 너무 잘 빠져나가시니까. 아,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뽑아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4년 전과 동일한 선거고 동일한 조건으로 황영철 전 의원과 다시 붙었다면 이번엔 이길 수 있었다. 오! X! 오! 오! 이번에 조금 고민하셨어요. 오긴 하지만. 네. 이유가 있을까요? 황영철 의원이 홍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네. 저는 군인 출신으로 접경 지역을 대표했기 때문에 홍천이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네. 그 같이 경쟁을 하면 정상적으로 경쟁하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근거는요? 아직 군인 출신.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나머지 질문 버리는 거죠? 무슨 질문일 텐데. 네. 자 그러면 바나보 헬스 퀴즈 여기까지. 질문하는 제가 머리를 더 굴리는지 저 머리가 지금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여기. 군 장병들 3명이, 3분이 지금 와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2등병이신데 계급장을 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좋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 좋습니다. 과거에 좀 했던 발언이나 예. 아니면 올렸던 글이나 예.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검색순위 1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거 참 되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 거 하나 뽑아보시죠. 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당장 군부대 해체를 멈추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예. 이게 사실 당시 논란이 꽤 됐었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히 논란이 되죠. 24개월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복무기간을 늘린다 그러면 표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저렇게까지 얘기했겠는가. 이거는 지금 경제를 다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24개월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옛날엔 36개월 했습니다. 자, 나는 이런 말은 한 적이 있다. 네. 군수품을 자꾸 새 것으로 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수통이 구멍나지 않고 사용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이 무슨 상관입니까? 예.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그 새 거를 주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예,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우리 집에서 이걸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이게 10년 됐어요. 그럼 기호도에 따라서 새 옷이 더 좋은 질이라면 몰라도 똑같은 건데 바꿔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똑같아요. 네. 과거에 거나 지금 거나 제품이 똑같은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쓰느냐고 얘기해서 그게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청결의 문제, 위생의 문제가 있다. 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바꾸는 거지 문제가 없는데 오래 썼다고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안 해요? 맞아 안 해요? 버릴게 그냥. 이미 같이 대답이 돼가지고. 저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지 왜 안 해. 예, 예. 아니 그럼 뭐 바로 확인이나 해볼게요. 예. 병사 1인의 개인용품은 가격은 한 달 5,100원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PX에서 직접 구입해봤습니다. 네. 치약, 칫솔, 비누, 휴지, 구두약.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 용품이에요. 네. 한 달에 한 사람이 5,100원어치를 못 써요. 써보세요. 치약을 하나 사면 네. PX에서 파는 게 1,000원이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치약 하나 가지고 몇 달 쓰잖아요. 그렇죠. 평균 한 세 달은 써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 군대에서는 그 치약으로 청소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칫솔, 치약은 치약으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칫솔 매달 바꾸세요? 네. 칫솔 매달 안 바꾸죠? 안 바꾸죠? 네. 그럼 780원이다. 780원 가지고 세 달 썼다. 네. 제일 많이 들어간 게 휴지예요, 휴지. 휴지가 왜 많이 들어가냐면 화장실 용으로만 쓰지 않고 그 휴지로 뭘 떨어지면 닦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간 게 휴지예요. 그치.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한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5,100원을 가지고서 그걸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못 쓰십니다. 자, 이제 당선이 되셨잖아요. 우리 네. 지역민들께 잘할 수 있다. 포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놀아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삼선이라고 해서 힘을 주고 일하는 게 아니라 초선 의원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하면 뭔가 당황하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로 준비를 했네.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더 당황했어. 왜 당황 안 하시지? 더 당황했어. 뭐 당황을 해요? 이상한 분들이야. 춘천 닭갈비와 철원 돼지고기 네.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더 맛있냐? 네. 아니 지금 열심히 구워주는데. 네. 아, 나도 괜찮아요. 한기호 당선인 맛있게 닭갈비 드시는 모습 잘 네. 봤습니다. 지난번에 허영 당선인은 막국수 맛있게 드셨는데 이번 당선인들 네. 보니까 먹방애들 소질이 참 더 있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마지막에 이 닭갈비와 네. 돼지고기였나요? 저는 둘 다 사실 맛이 봤거든요. 네. 진짜 난감한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일 난감한 질문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자, 한기호 당선인은요.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다가 20대에 잠시 쉬셨다가 21대에 다시 국회의원 네. 하게 되셨는데요. 그만큼 의욕과 다짐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접경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경윤 씨가 네. 원주의 농산물 새벽시장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요 통영의 서호시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호시장은 통영항 여객터미널 근처에 있어서 각종 싱싱한 해산물 넘쳐나고요.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구입한 그 해산물을 가지고 즉석에서 상차림까지 해주거든요. 눈, 코, 입 모두가 즐거운 통영의 서호시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해산물이 가장 맛있는 계절은 봄! 그렇습니다. 자, 해산물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봄이 왔는데 올해는 봄 특수는커녕 그냥 매출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곳 통영시장, 예, 통영 서호시장의 부름을 받고 요청을 받고 우리 상인의 회장도 만나보고, 예, 이곳 시장 활성화도 한번 연구해보고, 예,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주세요. 등 들이지 않고 바로 출동입니다. 마술도 안 마시는데. 예. 그럼 자이산 돈. 그전에 10만 원 팔고 지금은 뭐 3만 원 정도 팔아요. 매출이 3분의 2 이상 떨어졌단 말씀인데요. 코로나19의 직격탄 서호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 통영이 이제 멍게 젓갈. 네네네네. 네, 맛있는 거니까. 지금 생거거든요. 이거 완전 싱싱하다. 아, 그래요? 그럼 얼마 된 거예요? 이게 담신지가? 아침. 아침에. 예. 이거 한번. 회장님. 제가 먹는 순수 씨가. 예, 예. 그럼 내분에 다른 순수 씨가 하나 주시면. 이게 멍게 젓갈. 네. 통영 멍게 젓갈. 지금 한적 제철이지 않습니까? 예, 멍게하고 꿀하고 멸치하고 유명하다. 그렇죠. 사장님이 적극 추천하는 멍게 젓갈. 맛이 궁금하시죠? 요즘에 제일 영양가가 있고. 한긋하다. 예. 예. 향이 제일 진한데. 진짜 향 좋네. 향이 제일 진. 손을 둘 수밖에 없네요. 아이고, 아니. 어머니, 이거 얼마야? 아니. 통영은 깨끗한 생존지역이고 아직까지 코로나도 하나도 없다니까 좀 많이 놀러 오셔서 요 시장도 구경하시고 저 관광지도 구경하시고 그래야 놀러오면 좋겠습니다. 통영에서 싱싱한 활어를 빼놓고 먹거리를 논할 순 없죠. 물론 자연산 뭐 양식 뭐 다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자세가 좋지만은 진짜 이런 색깔들은 낼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특히 주말에는 뭐 발 디딜 틈이 없고 예.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한 워낙 많았던 곳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아예 우리 통영 시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 이 뭔가 제로거든. 예. 예. 바다의 봄꽃, 멍게를 비롯해 제철 해산물이 죄 나와 있는데요. 아니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제철만한 게 없다. 그렇죠, 제철이죠. 그렇죠. 그러고 지금 이제 참미더덕. 네, 예, 예, 지금 봄철에. 와, 진짜 털이 막 있네요. 예. 지금은 이게 원래는 보름 음식인데 정월 때 보름. 아하.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수원으로 이래 인해가지고 조금 두세 달 뒤로 아. 지금 살이 차고. 아, 예, 예. 다 털어내게 털게. 서호시장은 중앙시장과 더불어 통영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19 여파로 손님 구경도 힘들다고 합니다. 또 이제 건어물이 쫙 모여 있는 그런 데네요. 서호 전통시장. 장보기 너무 편하게 돼 있네, 그죠? 여기도 다 멸치 국매인들입니다. 예. 이번에 찾은 곳은 건어물 거리. 온 김에 멸치 잘 고르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 팁을. 아, 그래요? 네. 배가 녹아. 네. 머리가, 여기가 끝이 조금 좋아요. 빛깔도 좋고, 노란색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네. 아. 뼈대 있는 가문 자랑하는 멸치로 치자면요. 지금철엔 대멸도 뺄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술만 갖다 대시니까 그냥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몸멸치가 한창 제일 좋습니까? 예, 예. 지금은 이제 생멸치. 예. 이거는 저 우리 멸치 조림. 조림. 예. 요즘 멸치 이제 쌈밥. 예. 그래서 맛있죠. 예, 예. 우리 통영의 해물이라 맛있는 거. 그렇죠. 예. 요거는 해. 무침, 무침 같은 거. 예. 네, 그것도 먹겠다. 지금 본멸치가 특히 더 맛있을 때죠? 예. 본멸치가 맛있어. 상추 쌈싸는데 맛있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예, 앉아가지고. 아침에 6시 오모. 예. 저녁 5시까지. 아. 요 자리 그대로. 요 자리 그대로. 예. 그거 좋을 건데. 그거 돈 버리는 맛이에요. 아. 네. 어머니, 그럼 제가 요 멸치 해놓으신 거 좀 살게요. 네. 좀 네.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딴 데는 내가 촬영만 했지, 여기는 내가 사는 거니까. 네. 많은 어치. 예. 저렇게 해서. 그래, 가서 뭐 해가 드시려고. 그 무침 같은 거. 네. 네. 아,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아이고. 내가 몰랐네. 이거 내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물이 안 묻잖아. 그렇죠. 통에 들어가면. 이야. 시장 한 바퀴 구경 후 본격적인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자, 뭐 드시고 싶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 번에 해서 놔두고. 유쾌한 상인들 뵈니까 지갑도 열리더라고요. 우리 스태프 여러분 멍게? 뭐 얘기를 해봐요. 장어 사줍니까? 장어.
장어. 오늘 시세 괜찮더라고. 장어. 장어. 해조개. 세조개. 제작진의 의견을 모아 모아서 찾은 곳은 화로전. 우리가 서울시장에 왔으니까 서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서호. 그렇지. 서호. 제가 그냥 저 수사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수사 갖고. 일치하고 강하고 쪽 대신 좀 떠주세요. 요즘 가장 맛있다는 화로를 떠주셨는데요. 숭어에 큼지막한 광어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렴하기로 소문난 서울시장 회가격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지금 꽃이 폈다는 게 딱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요? 예, 예. 모양 이렇게 가지고. 만납니다, 만나. 멍게격도 피고 무슨부터 피고. 만 원치만 사도 한가득 구하다 못해 막 퍼줍니다. 자, 자. 자. 너무 만나네요. 진짜 이 한가품은 못 넣거든요, 이런. 이만 다 해주면서. 아직 봄 멍게 못 드신 분들 늦기 전에 맛보시면 좋겠네요. 이게 다 돈입니다. 오늘 시장 경제 조금이나 보존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했는데. 여기서 잠깐 전통시장 장보기 꿀팁 드립니다. 예예, 예. 다 이제 다 쏘가요. 다 쏘가요. 예. 지금은 코로나 올리고 인해가지고 아침에는 보통 그런 가면 제대 안 되면 10만 원이라고 풀어졌는데 지금은 안 넣어도 상품권 할인 6월까지 계속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만 원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님. 고생하시는 게 그냥 드릴게요. 아, 이거 그냥 안 돼요. 고생하시는 게 그냥 드릴게요. 안돼 안돼. 아니요. 받으셔야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많이 가시고요. 항상 시장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집이 또 그렇게 또 맛있게 잘해준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저 떠온 거거든요. 예. 맛있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해산물 맛은 시간이 좌우하죠.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상 거하게 차려주셨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꿀떡꿀떡. 상다리 부러진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매를 지켜 넣어야 돼. 이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박수. 진짜 제철 한상이 환상적으로 펼쳐졌는데, 야, 진짜 큰 흔한 별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가격도 이제 적당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싸게 구입을 했는데. 그렇죠. 리포트님 다 이 사실 그렇죠. 예. 예. 거기다 또 뭐 인심도 과학 수신 것도 많으시고 반찬도 주셨어요. 반찬도 나오고. 이 정도면 가성비, 가심비 최고. 하니까. 예. 이것만 해도 진짜 통영이 가진 또 문화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좀 잘 즐기시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미더덕 찜 같은 게 되네요. 예, 찜도 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회로. 아, 회를. 예, 아, 미더 회를. 날 걸어. 거저 거저 가면. 아, 소리까지 맛있다는 표현 딱 맞네. 향하다니. 예. 딱 지금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미더덕 회. 익혀 먹을 때보다 훨씬 향긋했습니다. 자, 바다에. 멍게를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맛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썬 멍게는 초고추장에 찍어서 흐르르 흐르르 10분 정도 돌면서 봄을 드시는 거예요. 바다의 봄을. 바다의 바다의 향기. 봄을 받았네. 예. 그래도 괜찮고 이게 예. 요즘 나는 밀치. 예. 제철 밀치회는 방풍나물에 싸서 한 입.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요.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통영 소시장 많이 많이 오세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큰 화제였죠. 맞습니다. 이 진료소 이후에 이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좀 활용이 됐는데요. 일단은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서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를 드라이브스루로 이제 받기도 했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북드라이브스루를 촬영을 간 적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들인데 뭐 편리하다는 이유로 반응이 아주 괜찮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 위생 거기가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소독을 해주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봄철에는 이 차량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실내 세차부터 차량 점검 노하우까지 봄철 차량 관리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화사한 봄꽃이 앞다퉈 피어나며 가슴 설레는 계절 봄. 하지만 봄에는 반가운 소식만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꽃가루와 미세먼지, 황사.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시장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일명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돼 명절 귀성 행렬 같은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많아진 요즘 자동차 위생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봄의 불청객으로부터 내 차를 지키고 긴 겨울 지나 여름으로 가기 전 한 번쯤은 꼭 점검해봐야 할 자동차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봄맞이 자동차 관리의 모든 것 함께 배워봅시다. 강릉시 송정동에 위치한 어느 세차장. 자동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오는데요. 딱 봐도 꼬질꼬질 이 꽃가루와 먼지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덕분에 회색빛이 돼가는 이 차의 주인은 안녕하세요. 바로 담당 PD. 막내 PD 실망이다. 이번에 세차를 좀 배우러 왔거든요. 네. 그 지금 제 차가 많이 더 지저분하죠. 네. 님 상태가 좀 어때요? 네, 아주 상태가 최악인데요. 한 1년은 세차가 안 된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관리하기에는 이미 좀 넘어섰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개인이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좀 몇 가지를 좀 배워야 돼요. 아, 제가 그걸 좀 오늘 배우러 왔어요. 그게요? 예. 좀 알려주실 수 있죠. 그래요, 가르쳐 드릴게요. 담당 PD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세차의 고수.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먼저. 이런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손이 닿 쉬우니까 닦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틈새라든가 이런 데를 닦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세차의 첫 번째 노하우, 송풍구 틈새 먼지를 제거하라. 이제 먼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사를 해줘요. 이런 틈새를. 차량용 실내 세정제를 송풍구에 분사하고 도구를 이용해 닦아냅니다. 송풍구 나류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게 포인트. 마지막으로 에어건과 마른 천으로 닦아 물기까지 제거하면 끝. 에어컨에서 냄새 날 때 꼭 청소를 해야 될 게 이 에바 클리닝이에요. 실내에서 항상 이상한 곰팡이 냄새라든가 이런 쿰쿰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청소를 해야 될 게 이 에바포레이터예요. 이제 이게 에바포레이터인데 이게 그 실내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 내시경 카메라가 아니면은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볼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청소를 싹 해줘야만이 쾌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세차의 두 번째 노하우, 카시트 오염 제거하기. 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닦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부분적으로 스펀지가 있으면은 스펀지에다가 약품을 묻혀서 이렇게 슬슬슬슬 닦아주면 돼요. 보기엔 깨끗한 것 같아도 세정제를 이용해 꼼꼼히 닦아보면 몸에 스펀지가 색깔이 검었죠? 네. 실내용 세정제는 물기가 남지 않도록 마른 천을 이용해 깔끔하게 닦아 마무리합니다.
손이 가장 많이 닿는 핸들과 기어봉 역시 오염도가 높은데요. 카시트와 같은 방법으로 꼼꼼하게 청소해주세요. 세차의 세 번째 노하우는 차량 매트 청소. APC를 아,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차량 내부의 각종 먼지들은 전부 바닥 매트에 쌓이는데요. 먼지를 털어주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물세척을 해주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세차의 네 번째 노하우는 외부 세차. 먼저 세척기에다가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을 뿌려서 미트질을 해줘야 돼요. 먼저 고압수로 오염을 1차 제거합니다. 이때 물줄기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분사하는 게 포인트. 그 다음 카샴푸로 꼼꼼하게 닦아주고요. 다시 고압수를 위에서 아래로 분사해 거품을 씻어내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운 천을 이용해 물기를 닦는데요. 한 방향으로 닦아야 얼룩이나 미세한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중한 내 자동차를 깨끗하게 탈 수 있는 셀프 세차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정도만 해도 아마 만족할 겁니다.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온도 변화에 민감한 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긴 겨울을 보내고 여름을 준비하는 봄은 자동차 관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봄을 맞아 한 번 더 신경 써야 할 점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봄철 맞이해가지고 네. 세차를 하고 왔는데 네. 사실 이게 건면하고 뭐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이제 구동 기계를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걸 좀 오늘 배우러 왔거든요. 아, 네. 그럼 일단 본네트를 열고 네. 먼저 한번 볼게요. 아, 본네트요? 네. 본네트를 어떻게 열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펜벨트라고 그러는데 펜벨트란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로 차량 구동에 꼭 필요한 장치인데요. 펜벨트를 점검하지 않으면 균열이 생기거나 끊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닛을 열면 맨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만큼 틈틈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죠. 브레이크볼트 역시 표시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줄어들게 되면 네. 오히려 새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생겨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줄어들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브레이크가 안 듣죠. 자. 되게 그럼 위험한 상황이 위험한 상황.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리막길을 이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내려가시다가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베이퍼로 현상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기포가 생긴다는 거죠. 네. 기포가 생겨서 브레이크 페달 자체가 그 솜 이제 스펀지를 바른 것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한 그런 현상이 베이퍼로크 현상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데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바로 지금 브레이크 오일이 충분한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타이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어요? 네. 마모 한계선이라는 그 이제 돌출된 부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거랑 이 접지를 하고 있는 접지면이랑 아, 네. 일치가 되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이게 이제 일치가 되면 혹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 미끄럼 수막 현상이 이제 나가지고 네.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꼭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마모된 타이어는 곡선 주행이 어렵고 제동 거리가 길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엔 정말 위험하겠죠. 여름이 오기 전에 꼭 점검하세요. 타이어 공기압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타이어 공기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예를 들어 적거나 많게 되면 적게 되면 이 옆면이 열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타이어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너무 많게 되면 다른 면이 타이어가 이제 마모되는 면이 틀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규정 압력을 꼭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봄철 안전하고 즐겁게 주행할 수 있는 셀프 자동차 점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좀 자동차를 좀 오래 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해서는
타이어 점검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엔진 룸을 열어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혹은 아니면 정비업소나 찾으셔서 매 주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드라이브스루가 유행하고 각종 먼지와 꽃가루도 날립니다. 자동차 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요즘인데요. 자동차를 아는 만큼 안전이 보이고 손길이 가는 만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점검은 결국 나를 위한 것, 나를 지켜주는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세차 요령부터 그리고 차량 점검까지 꼼꼼하게 알아봤는데 네네. 긴 겨울 보내고 이제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살펴봐야 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브레이크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들 아니겠습니까? 꼭 주기적으로 교체도 하고 점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드라이브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고 그다음에 랜선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사실 벚꽃놀이 구경 못 가가지고 네. 차 안에서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차량 점검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 오늘 박경희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달력을 딱 보니까는요. 네. 4월 마지막 째주 월요일이더라고요. 아하. 이제 봄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같은데 우리가 꿈꾸는 봄 이제 조금은 찾아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용석 아나운서는 네. 이제 다가오는 봄 뭔가 꿈꾸는 그런 희망 같은 거 있으세요?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하고요. 네. 예쁘게 이렇게 옷을 입고 따뜻한 날씨 속에서 좋다. 따스한 햇살 맞으면서 뭔가 이렇게 예쁜 꽃가루 날리면서 주변에 저희만 있고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제 소망이죠. 그럴 때는 이 주크박스를 추천해 드릴게요. 네. 변진섭의 희망사. 네. 희망사.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오. 그런 여자는 없더라. 희망 고문이죠? 예. 희망 고문입니다. 네, 희망을 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꼴뵈기 쉽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쁜 사랑 이루시길 네, 바랄게요. 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고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교육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요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독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솜씨로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남자 최고봉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이제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반려동물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들의 이야기 만나러 강릉에 위치한 애견 유치원 찾아봤습니다. 영월에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부터 시골 밥상까지 농촌 생활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영월에서 두 달 살기에 도전하는 예비 귀농 귀촌인들 그들의 농촌 생활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네, 봄 기운이 완연해진 요즘 멀리 나가진 않아도요. 이 거리나 공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꽃 구경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죠. 꽃가루. 아, 지금부터 딱 시작이 됩니다. 네. 뭐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여러 나무들에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꽃가루가 막 날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 꽃가루라는 게 꽃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나오는 겁이나 지금부터 막 증가하기 시작해서 5월 뭐 중순 정도 되면요. 네. 최고조에 달하죠. 이 꽃가루가. 네, 나무 네. 꽃가루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무 꽃가루는요. 알레르기성 질환뿐만 아니라 네. 비염이나 결막염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외출 전에 마스크와 선글라스 꼭 착용해 주시고요.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명수 씨가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아주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 된 개인 위생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 꽃가루 예방까지도 함께 잘 극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